저희 지난주에 소속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센터에서 소속클 복습을 하고 이제 리더 메시지 들을 건데요. 첫 번째로 같이 들을 네 저희 아크네 먼저 해주세요. 네. 저희 첫 번째는 아크네 관련된 네.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됐나요? 팀장님? 아니, 국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이제 PPT 나오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드름 관련된 거는 정말 정확한 타겟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만 좀 잘 알고 계시면 그 사람들이 니즈가 너무 정확해요. 왜냐하면 여드름으로 인해서 시간과 돈,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저도 지금은 없지만 성인 여드름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병원과 주변에 계속 뭔가를 구하러 다녀요. 근데 제가 20대 때 성인 여드름 났을 때 제가 제 돈으로 했을까요? 저희 부모님 돈으로 했을까요? 그렇죠. 5, 60대 엄마 아빠들의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비용도 줄여주면서 효과가 확실하고 정보도 똑바로 얻어갈 수 있으면 이제 마트 체인지는 당연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저희 이거 아크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드름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여드름이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는 열이에요. 이제 피부에 열이 많게 되면 각질이 생겨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거칠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이 줄다 보니까 이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피지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각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모공을 딱 막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피지 분비를 막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여드름균이라든지 염증이 생기는 게 여드름입니다. 아, 이게 열로 인해서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부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화장을 해도 보이는 여드름들이 있어요. 화이트헤드는 조금 덜 보여요. 오돌오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염증이 시작되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농포가 생기는데 이거 지금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 군데에 여러 개의 여드름이 나 있고 엄청 붉어요. 그리고 딱 봐도 피부가 되게 아파 보일 정도예요. 자, 1단계에서 3단계 정도는 홈케어로 가능하지만 4단계는 병원을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홈케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 홈케어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장내에 유해균이 많으면 가스가 차거든요. 그럼 저희의 마지막에 있는 이 피부 방어막이 망가지면서 염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주사 피부염이 장하고 관련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그럼 피부열은 왜 발생되냐? 가만히 있어도 발생되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열 올라오잖아요. 막 얼굴 뜨끈뜨끈할 정도로. 그런 열도 있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희가 맵고 짠 음식, 시원한 맥주, 소주 이런 거 막 땡기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에 가부하가 오면 체내에 열이 쌓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근을 많이 하거나 이제 수면이 좀 부족해지거나 여름철에 이럴 때 피부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 열들을 이제 이렇게 되면서 피부가 막 망가져요. 그러면서 각질도 점점 좀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너무 지금 더운데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옷을 다 벗으세요? 아니면 시원해질 때까지만 딱 적당히 벗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도 각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속화를 듣다 보니까 각질을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각질도 조절해 주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원스톱 클리어 이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클렌저 되게 중요하죠. 예, 제가 성인 여드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여드름이 많으니까 무조건 깨끗이 씻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빡빡 씻다 보니까 피부가 오히려 자극되고 빨갛게 되고 여드름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자극으로 약산성을 꼭 써주셔야 되고, 이 밑에 보면 고함량 살리실산이라고 있어요. 이 살리실산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 제품엔 다 들어가 있어요. 함량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클렌저에 중요하냐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약산성은 왜냐하면 저희 피부가 원래 산성이에요. 그러면 여드름 피부는 거의 알칼리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성 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리실산은 뭐가 있냐면 저희께 이렇게 저희께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1.8% 들어있고 이 엘사 거는 0.5%인데 28,000원, 저희는 13,800원. 너무나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1.8% 했을 때 소비자들은 영향이 크다고 느낄까요? 적다고 느낄까요? 네, 별 관심도 없고 적다고 느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주시면 되냐면, 아, 이거는 사진 찍어서 직접 보여주셔도 돼요.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제가 만든 거라서 안내하실 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런 거 왜 들어있냐면, 뭐랑 비교해 주셨으면 되냐면, 여드름에 좋은 그 약국에 연고가 팔아요. 그 연고가 2%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럼 저 1.8%일 때 함량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2%까지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 제형을 2%, 1.8%까지 넣었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피부 자극이 좀 적으면서 피지 조절을 해주는 실리실산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아까 제가 열이 되게 많으면 여드름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 열을 낮춰주는 게 저희의 토너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마시는 수분이라고 하고 칼라민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수두가 났을 때 분홍색깔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거 발라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진정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듬뿍 넣어주고, 저희 칼라민 파우더여서 흔들어서 화장솜에서 여러 번 닦아주시거나 두 번, 세 번 토너를 바르시면 열이 난 그 피부를 차갑게 해주면서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트러블 순삭 아크네 스팟. 네. 아, 저는 이거를, 피부에다가 다 발라봤는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따갑다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피부 여드름이 난 부위에다가 직접 했을 때 여드름을 잠재워준다. 되게 강한 말로 조진다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데, 이게 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조금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스킨이나 에센스 같은데 한두 방울 섞어서 쓰셔도 되고, 또는 나는 지금 당장 얘를 좀 가라앉혀야겠다 하실 때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저희 아까 나왔던 필링 패드 있죠. 그 필링 패드에다가 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놓고 몇 분 정도 한번 있어 보세요. 제가 이 소소크를 놓고 저희 아들을 한 두세 번 해줬거든요. 지금 중2라서 여드름이 엄청 심한데, 그리고 싫어해요. 이런 스킨케어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본인이 와서 누워요. 엄마 이거 해달라고.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흔적 완화 세럼이 있어요. 이 흔적 완화 세럼은 사실 여드름 피부 있는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름기라든지 뭔가 크림류라든지 이런 거 로션을 바르면 여드름이 심해질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아까 열이 나고 이러면서 수분을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럼이라든지 저희 저희 세럼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저희 기름이 들어있는 저희 그거 뭐가 있죠? 오일 중에 호호바 오일 이런 거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같이 발라주시면 수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수분막을 이렇게 형성해서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재생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드름을 짜면 어떻게 되죠? 호미파이잖아요. 거기에 콜라겐이 이렇게 합성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도톰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수분까지 넣어준다고 해서 이 재생 완화 프로그램은 거의 에스테틱에서는 5만 원에서 7만 원대예요. 근데 저희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나 효과면에서나 맡은 체인지 꼭 하셔야겠죠. 그리고 PV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30대 후반? 40대 때 알게 돼서 너무나 억울한데, 저는 정말 수분크림도 잘 안 바를 정도로 정말 피지만 관리했던 피부인데, 나중에 악건성이 와서 여드름이 아니라 진짜 피부가 많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부분까지 매일매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가끔씩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홈케어 제품 쓰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딥클렌징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름기를 녹여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크네 폼클렌징 쓰시고
필링 젤로 각질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뷰티워터는 화장실에 놓고 쓰면은 수분이 즉각적으로 들어가고 진정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너로 수분 충분히 주시고 되게 많이 올라온 곳에는 스팟 솔루션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럼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제가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 오메가 제품 다 드시고 계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다 드시고 계시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드시다 안 드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오메가3는 저희 어디에 좋다고 알고 계시나요? 혈관하고 혈행. 예, 네,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이 약사분이 자기는 이것만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만 고르라면 이걸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 혈관에 들어가는 혈행의 피가 저희의 영양분도 주고 또 노폐물도 운반해주면서 청소대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먹었을 때 저희가 이런 걱정들을 덜을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혈관은 깨끗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혈관이 벽이 두꺼워지고 중성지방에 끼면서 절반 정도 줄어진다고 해요. 자, 고속도로가 혈관이고요. 이 자동차, 짐을 나르는 자동차가 혈액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트럭들이 뭐를 옮겨야 돼요? 이런 부산물들이라든지 이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양분을 실을 수 있을까요? 영양분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메가3로 영양분도 충분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혈액이 잘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혈관만 잘 관리해도 이렇게 100가지 이상의 질병을 다 예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좀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혈관이 손상이 되면 이 병들에 모두 노출된다는 거, 그래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출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거는 혈관 건강 체크리스트여서 이 부분에 내가 조금이라도 체크가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현재는 내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20, 30대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3가 너무나 몸에서 만들어주면 좋지만 되지 않고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EPA랑 DHA로 구성되어 있어. EPA는 피니까 혈액, 그리고 중성지방을 녹여준다. 뭐 혈관 관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DHA는 내 눈, 신경조직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이나 수험생 아이들한테 효과가 정말 좋고, 이게 부족했을 때 ADHD가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다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메가3는 500에서 2000까지 먹을 수 있는데 500, 600, 이렇게 900으로 넘어갈수록 하나씩 더 돼요. 그래서 혈행 개선이나 혈중 중성 지질은 다 개선이 되고, 600은 눈, 그 다음에 900 이상 먹었을 때는 기억력까지, 그리고 메가도스를 했을 때는 지방세포까지도 더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제품이 이제 오메가3가 TG, EE, RTG가 다 있습니다. 자, TG는 그냥 자연 산물 그대로예요. 그래서 흡수율은 조금 좋은데 포화지방산이 있어요. 그리고 E는 포항지방산을 제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은 좋지만 순도는 좀 떨어지죠. TG와 EE의 모두 좋은 점을 합친 게 RTG예요. 그래서 요새 제일 많이 찾는 게 RTG죠. RTG는 순도도 높고 흡수도 되니까. 네. 자, 그럼 저희 알래스카 E오메가는 앞에 E자가 있으니까 E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신 이거는 장복을 하시면 좋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길게 드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한 200원 정도 꼴이더라고요. 두 알 정도 먹었을 때.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효과가 조금 더 빠르고 나는 좀 프리미엄급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RTG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600ml 정도 되어 있고 비타민 E가 30% 들어있는 이유는 비타민 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30%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비교한 것도, 이것도 제가 만든 거라 사진 찍어서 해주셔도 돼요. 저희 게 33,800원에서 한 달에 11,000원 정도인데, 이제 엔초비라고 해서 정말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중금속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이 프로메가라고 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없지만 저희는 뭐가 있죠?
포인트가 있죠. 예, 그래서 같은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건 조류 RTG 오메가3는 저희가 이거는 거의 로얄 프리미엄 가격이에요. 거의 4만 원대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넌 GMO까지 다 된 거라서 비린내가 있거나 뭐 채식을 하시거나 뭐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키즈는 TG예요. 가성비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먹기에는 이 정도 500ml면은 다른 것들과 큰 다른 게 없다 해서 TG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씹어 먹기도 좋고 어른들도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봤을 때 약간의 비릿함과 레몬 향이 많아서 다 누구나 드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저희 소속클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미팅이나 이런 거 라인 미팅으로 인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소속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